리포트로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. 태국 파타야 납치 살해 사건의 첫 번째 피의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. 네, 어제 캄보디아에서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붙잡은 경찰은 주변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한 명을 추적 중입니다.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반바지 차림에 갈색 점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. 태국 파타야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 가운데 12일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이모 씨입니다. 경찰이 우선 이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수사 계획이 정리가 되면. 경찰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피의자 A 씨도 검거했습니다.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숙박업소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. 경찰은 태국 당국과 협의해 현지에 구금된 A 씨를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. 아직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공범 한 명도 추적 중입니다. 피의자가 태국을 출국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미얀마나 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밀입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